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GCP 서비스들의 대략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CPU 자원을 웹에다가 특정 장소에 저장해 놓고 그 CPU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엔진, 앱 엔진, 컨테이너 엔진,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클라우드 펑션.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이 이 클라우드 펑션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저장 공간을 웹에 두는 거죠. 우리의 하드디스크를 웹에 확장시킨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SQL, 빅테이블, 데이터 스토어, 그리고 퍼시스턴트 디스크,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와 어널리틱,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되는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되는 것들이 빅퀘리,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프록, 데이터 랩, 팝섭 등등이에요. 이 팝섭은 여기 퍼블리케이션 서브스크립션에서 서버리스 메시징 인프라스트럭처, 여기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하나씩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번 코스의 핵심 주제인 클라우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머신러닝 모듈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머신러닝 서비스, 비전 API, 스피치, 내추럴 랭귀지, 트랜스레이터 등등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비전 API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스피치 API는 음성 인식입니다. 사람이 말로 하더라도 스마트폰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문자로 전환시켜 주는 게 스피치 API고, 내추럴 랭귀지 API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어떤 문서를 보고 시스템이 문서를 읽고 그 문서의 내용을 요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내추럴 랭귀지라는 겁니다. 트랜스레이터는 번역 엔진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 머신러닝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앞으로 컴퓨터 기술이 진행되는 방향이 이처럼 PC로부터 무기 중심이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트 1의 나머지 장들 3장부터 7장까지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파이트 노트북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이 과정들은 이미 저희가 올리더스쪽 오픈에지 캠퍼스의 중급 4년차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부분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조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평이하니까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그대로 세팅해 보시면 됩니다. 세팅하신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